지난 2013년 필리핀에는 태풍 하이엔이 강타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지났지만 현지 주민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에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해 대전의 한 NGO 단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필리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태풍 하이엔이 덮친 필리핀 타클로반.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너진 건물 덤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용사였던 말론 씨 역시 태풍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Then my granddaughter was calling. I was at the rooftop, so how could I help her? 밤마다 사랑하는 손녀딸의 모습이 떠오르지만 마음의 상처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같은 주민들을 위해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대전의 한 NGO 봉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가족과 생이별의 상처를 안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말은 통하지 않아도 서로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아픔과 위안을 함께 나눕니다. 필리핀 서사마르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자원봉사자와 학생들이 기차 놀이를 시작합니다. 태풍으로 부모나 형제, 또 친구들을 잃어버린 아이들의 눈가에도 웃음이 번집니다. 이번 봉사에는 NGO 회원 외에도 여고생과 중학생 쌍둥이 남매 등이 힘을 보탰습니다. 용돈을 모아서 얼마큼 제가 보람차고 제가 선생님들로 인해서 언어가 늘어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으니까. 주민들은 상처를 보듬어준 봉사단이 고맙고 또 절망을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Because it helped us, especially those who they think they have nothing, they lost everything. It encourages us and it. 필리핀의 태풍 하이엔 사망자는 만 명이 넘고 이재민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증상들이 이제 발현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는 더욱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이나 이런 심리적 지원 체계들이 주고받음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작은 관심이 여전히 절실합니다. 필리핀 타클로반에서